네, 이곳은요, 춘천에 있는 춘천 민성기 가옥이에요.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인 민영이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묘막이고요. 민가를 옮겨 지어가지고 해놓은 거래요. 기역 니은으로 해서. 오, 잘 해놨네? 그래서,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인 민영이라고 써놨네요.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이라고 안 써놓고. 어쨌든, 지금도 사람 사시나? 오, 한번 살짝 가서 볼게요. 야, 문을, 야, 여기 앞에, 기역 니은으로 문화재인데, 아, 와, 오래된 집인데 사람이 계세요? 여기 그 가옥 사시는 분이세요? 아, 여기 그 민성기 가옥이라고 해서 여기 문화재라고 해서 한번 보려고 왔는데, 봐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강원도 북부라서 원래 이렇게 디귿으로 되놨구나. 여기 아래서 어떤 어르신분한테 민성기 가옥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서울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럼 지금 후손분이 사시는 거예요? 관리만 해줘요. 아, 관리만 하시는 분들? 아, 그렇구나. 야, 여기 아주 조용하니 좋네. 예, 잘 봤습니다. 여기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살고 계셔가지고요.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시골집이 됐어. 근데 아마, 이게 그러면 그 문화재 취소가 됐나? 그러니까 그러겠죠? 써 있나 한번 볼까? 아, 뭐 그런 내용은 없네요. 문화재가 취소됐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묘막이에요, 묘막. 야, 나무 봐라, 나무도야. 어마어마한 나무가 하나 있네 밑에. 이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